서울 성북구의 한 재래시장. 한눈에 띄는 오늘의 대박집. 사람들이 목 빠져라 줄까지 서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인산이 내를 이루는 이곳의 대박 메뉴는 과연 뭘까요? 아, 끝내줘요. 너무 맛있군. 사람들이 입을 모아 극찬하는 음식은 바로 요 감자탕. 바글바글 끓는 감자탕을 보자니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바로 주인공을 만나봐야 되겠죠. 여기 장면 요즘 바빠서요. 불티나게 팔리는 감자탕 덕분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이렇게 바쁘세요? 아, 바빠요, 그냥. 감자탕으로 월 매출 1억을 달성한 이호광 씨입니다. 아낌없이 재료 팍팍, 인심 좋은 이곳의 감자탕. 푸짐한 이 감자탕은 이곳에서는 감자국이라고 불린다는데요. 아, 저희는 감자국이라 불러요. 예전에 이제 일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하실 때부터 이런 전골식이 아니라 국밥식 있잖아요. 그런 국으로 이게 나갔었거든요. 장장 60년 동안 3대째 이어져 왔다는 감자국의 풍미. 오랜 세월이 담긴 깊은 맛은 손님들을 절로 불러 모았다는데요. 피로가 싹 풀린다는 감자국 한 술. 진국이 나고 감기 걸려서 먹으러 왔는데 감기 싹 날 것 같습니다. 아, 육수가 좀 진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고기 양이 많아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이 집의 매출이 궁금하죠? 매출은 카드를 많이 쓰거든요. 카드 점표를 보여드릴게요. 한눈에 딱 봐도 두둑해 보이는 카드 점표. 아니, 이게 다 얼마예요? 과연 대박집답습니다. 오늘 역시 대박인가요?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이제 본격적으로 대박의 비밀을 밝혀볼 텐데요. 첫 번째 비법, 국내산 등뼈입니다. 국내인 건 이제 수입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맛이 좀 텁텁해요. 국내산이고 냉동 급냉이 안 들어간 거예요. 네. 지금 봐도 살이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손님들의 건강을 위해 국내산 등뼈를 고집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법, 등뼈를 쪄내지 않고 삶는 거라고 하는데요. 74분 들어갈 거예요. 이때 삶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관건. 등뼈 고기는 쪘을 때보다 삶았을 때 더 쫄깃해진다고 합니다. 고기가 다 익었는데요. 등뼈를 삶은 후에 바로 건져내지 않는 것도 맛의 비법이라면 비법. 뜸을 들여야 돼, 이제. 고기가 부드럽고 뼈가 마디마디 떨어질 수 있게, 이런 과정이에요. 삶는 조리법, 알맞은 시간, 거기에 뜸까지 들이니 삼박자가 골고루 어우러져 최상의 등뼈 고기가 탄생되는 겁니다. 이대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등뼈 고기, 아이고 침 넘어간다. 마지막 비법, 이거 빠지면 섭섭하죠. 감자국의 핵심, 황금 비율로 만들어지는 육수입니다. 등뼈 삶은 육수랑 국물이랑 사골을 우려낸 국물이랑 1대1로 섞어서 만들면 저희가 이제 감자국에 나가는 메인 요리에 나가는 육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등뼈 삶은 물과 돼지 사골 육수의 황금 비율. 감자국 육수에서도 60년 세월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우와, 야들야들한 살코기에 한 번 바라고 시원한 국물 맛에 두 번 바란다는 이 집의 감자국. 고소한 육수와 쫄깃한 등뼈고기는 환상의 궁합 중의 궁합. 아, 대만족이죠. 안양에서는 이런 거 이 정도 못합니다. 이 정도 가격에는 먹을 수가 없죠. 맛있어요, 진짜. 밑벌 왔는데, 엄마. 이렇게 감자국과 함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감자국에는 역시 감자가 들어가야 하는 법. 신들린 칼솜씨로 감자를 깎기 시작하는데요. 야, 손대기가 무섭게 하얀 속살을 드러내는 감자. 그야말로 빛의 속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끝나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장사를 하시니까 감자를 이렇게 까주고 국제라든가 놀든가 뭐 이렇게. 어린 시절 연필보다 칼을 먼저 잡았다는 주인공. 이번엔 물을 썰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고, 역시나 빠릅니다. 처음에 이제 어머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저 앞에 계시잖아요.
여보세요. 아들 따라하신 거예요? 네. 이거 보는 게 이보니까 보는 게 있는데 이제 하더니 저보다 더 잘해요. 시킨 거죠, 하라고. 알려진 거죠. 그렇다면 우리 어머님 실력 좀 보여주세요. 아이고, 세워라 내워라 참 느립니다. 감자국 경력 15년, 청출러라미라고 했나요? 이제는 스승보다도 뛰어난 칼솜씨를 가진 주인공. 하지만 아직까지 배우지 못한 비법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모르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직까지 저희 감자국에 들어간 양념이요. 어머니만 알고 계세요. 어머니만요? 네, 어머니 손도 다 하셔야 지금. 감자국의 활용 점정 양념장. 만 만들 수 있는 양념장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감자국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이 양념장은 이 집의 최고의 무기. 생명이요, 생명. 이게 생명이에요. 감자국에. 이제 좀 알려주시죠. 어머니 비법 전수해 주시나요? 아직은 아니야. 학습이나 봐라. 알겠습니다. 아이고 주인공,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감자국과 찰떡궁합인 요 깍두기도 늘 직접 만든다니 하나부터 열까지 정성 그 자체입니다. 깔끔하고 시원하고 이제 저희 통합 이제 국하고 맞는 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을 절일 때 생겨난 물을 버리지 않고 깍두기를 만들 때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깍두기의 시원함과 감칠맛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할머니의 등장. 세상 웬일이냐. 먹음직하네. 할머니 맛이 좀 어떠세요? 맛있네. 아삭아삭하냐. 자, 이렇게 깍두기도 완성입니다. 이른 오후부터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이곳.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대박각이 아니랄까 봐 팔팔 끓는 감자국처럼 감자국의 인기도 뜨거운데요. 이모, 여기 무진장 하나요? 여기 최고다 하나 주세요. 여기 혹시나 하나 주세요. 손님들이 외치는 구호가 뭔가 했더니 다름 아닌 이 집의 메뉴 이름. 메뉴가 좀 독특한데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여기 이대 아버님이 이제 메뉴를 지어내셔서요. 남들과 좀 차별화되는 것도 있고요. 좀 재미있어하는 것도 있고 기억에 탁 남으라는 것도 있고요. 재미있는 메뉴뿐만 아니라 이대 사장님의 철학이 담긴 글귀들을 가게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살아생전 감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느껴집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던 주인공. 이 집의 장인정신은 이대 사장님에게서 전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게 직접 쓰신 이게 아버님 필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직접 쓰시고 이제 이게 여기 붙어있는 건데 지금 끼워와서 그 예술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저희 감자콩 예술이다 막 이런 거. 예술은 예술 작품들은 먼 훗날 뒤에 가도 빛을 나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이게요. 가치가 있고 그런 의미로 이제 항상 그렇게 많이 애착도 많이 보이시고 표현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요. 1958년 그때 그 시절부터 3대를 이어온 감자국. 주인공이 3대를 잇기까지는 운명적인 계기가 있었다는데요. 조그맣게 이제 사업을 했다가 하면서 이제 97년도 98년도 이제 IMF 시절이잖아요. 저도 이제 물론 이 뭐 하다가 조금 이제 주춤할 때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게를 도와주면서 이게 우리가 역사가 있는 집 이런 집이라는 게 저한테 이제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와준 거죠. 감자국에 오래된 세월만큼 추억을 쌓아간다는 손님들. 아주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왔었고요. 지금은 여자친구랑 오고 있어요. 올 때마다 아주 그 맛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맛있습니다. 60년 세월을 등에 지고 3대를 이어가는 주인공의 꿈은 뭘까요? 뭐 큰 계획은 없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지켜가는 거. 이제 노력은 해야 되는데. 60년 세월 한 길을 이어온 감자국의 맛. 그 역사가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눈이 번쩍! 식욕 넘치는 계절! 보기만 해도 뱃속 든든하게 만드는 오늘의 주인공! 와, 엄청 크네 이거! 크기도 왕! 맛도 왕! 노는 물이 다르다! 크기는 초대형! 맛은 초특급! 남다른 스케일 자랑하는 빅사이즈 음식의 세계로 지금 출발합니다! 경기도 남양주! 이곳에 대식가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한 음식이 있다는데요. 손님들 입맛 단숨에 사로잡은 이 집의 메뉴는 바로 우와. 보았느냐, 멀리서도 빛나는 저 늠름한 자태. 예, 감자탕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감자탕이라고요? 등장만으로 여기저기 터지는 탄성. 진짜 너무 많다. 아, 이거 먹다 배 터지겠다. 오늘의 주인공, 압도적인 비주얼 자랑하는 산더미 감자탕. 탑처럼 쌓인 돼지뼈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습니다. 보기만 해도 뼛속까지 든든해지는 기분인데요. 감자탕 한 그릇에 들어가는 돼지뼈가 하나, 둘, 셋, 넷, 총 12개. 먹다가 지칠 것만 같은 엄청난 양을 자랑합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감자탕. 대체 얼마나 높이 쌓은 걸까요? 그 높이는 무려 30cm. 안 무너지고 버티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우거지까지 올려도 꼼짝도 않는 뼈탑. 남다른 크기의 산더미 감자탕. 먹는 방법도 남다른데요. 먼저 그릇에 높게 쌓인 뼈를 하나씩 덜어냅니다.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먼저 한번 끓이고 또 이제 한 번 더 올려서 다시 또 끓여먹고요. 차례대로 다시 뼈를 넣고 보글보글 끓여 먹는데요. 국물에 배어 촉촉하고 야들야들한 속살. 입에서 살살 녹는다 녹아. 살도 진짜 많고 큰 게 가장 장점이거든요. 한 번 뜯고 두 번 뜯고 자꾸만 뜯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거대한 비주얼로 취향 저격. 푸짐한 양, 진한 국물로 입맛까지 저격한 30cm 산더미 감자탕. 맛있네요. 고기가 푸짐하고 부드럽고 국물이 진하면서 엄청 맛있네요, 진짜. 와. 감자탕 맛의 비결, 그 첫 번째는 매일 아침 들여오는 신선한 고기. 저희가 쓰는 돼지 목뼈입니다. 평일에는 한 150kg 들어오고요. 주말에는 200kg 들어와요. 이게 하루 쓸 물량이에요. 고기의 신선함을 위해 하루 딱 정해진 양만 들여와 다 사용하는 것이 원칙. 그리고 특대 사이즈의 돼지 목뼈를 쓴다고 하는데요. 쌓으려다 보면 작은 거는 쓸 수가 없어요.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큰 걸 써서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돼지 큰 목뼈를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12시간 동안 핏기를 제거한 돼지뼈를 된장, 생강, 청주 등을 넣고 1차로 삶아주는데요.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될 비법 재료, 연잎? 바로 이 연잎이 깔끔한 맛을 내는 첫 번째 주자인데요. 연잎이 돼지고기 잡내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초벌할 때 꼭 연잎을 넣어서 한번 초벌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연잎을 넣고 1시간가량 삶은 물로 불순물도 제거해줍니다. 다음은 고춧가루, 들깨가루, 된장 등 11가지 재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드는데요. 칼칼하고 진한 맛을 자랑하는 이 집의 비법 양념. 여기서 끝인가 했더니 뭔가를 들고 나오는 사장님. 아니, 이게 대체 뭔가요? 이게 다름이 아니고요. 논이 다린 물이에요. 두 번째 비밀 병기. 소화와 피부 미용에 좋다고 알려진 열대 식물 논입니다. 세계적인 모델 미란다 커도 몸매 관리를 위해 매일 논이를 갈아 만든 해독 주스를 마신다는데요. 이 유명한 논이를 잘 말려 물에 1시간 정도 우려내면 끝입니다. 양념장에 논이 우린 물을 섞고 하루 동안 숙성하면 누린내는 싹 사라지고 향과 육즙은 살아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돼지고기 잡내 제거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월계수를 또 넣고 있어요. 세 가지 비법으로 잡냄새 원천 봉쇄, 감칠맛을 더 높여준다는데요.
든든한 비법 삼총사가 들어간 양념 육수에 4시간가량 푹 익혀주면 돼지뼈에 제대로 스며드는 맛! 이제 탑을 쌓을 차례인데요. 쌓고 쌓고 또 쌓고. 저희는 5층으로 쌓는데요. 처음에 밑에 4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2개, 2개, 하나. 그래서 5층이 돼서 12개를 쌓는 거예요. 이게 특별하게 터치지 않는 이상은 무너지지 않아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지그재그로 쌓아올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돼지 뼈탑. 마지막으로 따로 삶은 우거지까지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드디어 손님 상 앞으로 나가는 위풍당당 산더미 감자탕. 칼칼하고 얼큰한 그 맛에 매료된 사람들. 이걸 언제 다 먹나 싶다가도 배부른 줄 모르고 젓가락질 멈출 수 없게 하는 마성의 감자탕입니다. 이 많은 감자탕 어디 갔어요? 다 여기 있습니다. 고기 향도 짱, 맛도 짱.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유서 깊은 마장동 우시장입니다. 여기 뭐 없는 게 없죠. 고기부터 벽다귀부터. 수도권 축산물 거래의 중심인 이곳에선 육고기 발골도 볼 수 있는데요. 소 발골에 비해 돼지 발골은 간단한 편입니다. 뼈? 네, 제일 먼저 칼을 대는 데는 돼지뼈 중에 가장 큰 부위를 차지하는 갈비뼈.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등갈비예요. 보통 뭐 레스토랑에서 리비라고 하는 등갈비 그 부위고요. 그 다음으로 5천만의 사랑 삼겹살을 떼어냅니다.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삼겹살. 근데 보통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위가 오돌뼈 부위예요. 삼겹살은 하여튼 오돌뼈 있는 부분, 이 라인부터 이 라인, 이 라인까지가 제일 맛있는 삼겹살이에요. 이 뒤에 라인도 삼겹살로 치긴 하지만 아무래도 살코기 위주다 보니까 뻑뻑해서 솔직히 맛은 없습니다. 뭐 정육점에서 요 앞부분만 달라면 욕해요. 하지만 맛있습니다. 다 욕해요? 아이고, 오도독 뼈 있는 삼겹살을 골라야겠군요. 자, 이제 다리 작업 돌입. 지금 발굴하고 있는 뼈가 돼지 사골이에요. 나왔죠? 이어서 돼지 등뼈 발골이 시작되는데요. 서민들의 뼈국물을 내는 기묘한 식재료죠. 이게 등뼈입니다. 살이 적게 붙어 있어도 맛이 좋은 게 좋다 하는 사람은 목뼈를 선호할 것이고, 나는 살 많은 등뼈가 좋아 하는 사람은 후지 쪽에 있는 이 방골뼈를 더 좋아하겠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방골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요. 요새는 호텔에서 이거를 가져가서 육수 내는 용으로 많이 써요. 왜요? 아, 닭가슴 싸고 국물은 잘 나와요. 고급 아이템이죠. 네, 등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음식은 단연 감자탕. 등뼈는 감자탕의 주 재료로 들어가긴 하는데요. 요 척수, 골수 이 부분을 감자라는 설이 있고요. 요 감자, 목뼈, 목뼈 부분을 감자라는 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자탕이라는 어원이 생겼고요. 감자를 넣어서 감자탕이 됐다는 얘기까지 설은 분분한데요. 분명한 건 가파른 산업화 속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노동자들의 뜨거운 국물 요리였다는 겁니다. 옛날은 가고 추억만 남은 골목길입니다. 이쪽으로 쭉 나가면 아침에 먹는 해장국집들이 많았는데 왜 그렇게 골목을 좋아했는지. 여기 마루에 쭉 들어앉아서
해장국 먹던 생각. 어이구, 아, 이 냄새였네요. 구수한 냄새가. 이게 지금 끓고 있는 게 뭡니까? 네, 선지국밥이야. 아, 어디 선지정국이 어딨어요? 네. 아유, 밤새도록 촬영 끝나고 먹던 선지국밥. 그 다음에 뼈다귀 해장국이 그 그리움과 함께 지금까지도 그 맛이 입안에서 맴도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국밥. 그 중엔 뼈다귀 감자국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족발하고 뼈가 왔는가 보다. 아이고. 이거는. 등뼈. 등뼈? 어. 또 족발. 등뼈랑 족발? 응. 아, 이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는? 마장도. 마장도? 네. 마장도. 남대문에서 국밥을 팔던 어머니의 뒤를 이어 평생 감자탕을 만들었다는 문자경 씨. 50여 년 한결같이 돼지 등뼈 삶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해서 나는 그냥 같이 한 거지. 어머니 오래 계셨어, 우리 집에.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나하고 같이 오래 계셨어요. 지금은 아들 내외까지 3대에 이어 부엌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감자탕을 끓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뼛속 불순 물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겁니다. 됐어. 콩입니다, 백태. 흰콩이요. 국에 넣으면 잡내도 많이 잡고 그다음에 구수해요, 국이. 콩은 뼈를 2시간 동안 삶은 후에 넣는데요. 그런 다음 다시 1시간을 더 끓여줍니다. 뼈가 우러나가지고 국물이 뽀해져서 말겠는데. 국이 끓고 있는 동안 커다란 무 두 개를 순식간에 채로 썹니다. 아니 물을 넣으니까 무가 시원한 거 아니에요? 무국을 해먹어도. 그래서 물을 넣으니까 시원해서 넣어봤다고. 몸이 좋고. 응. 무채는 우선 식초와 고춧가루, 된장과 간장을 넣고 무칩니다. 됐어. 잘 버무려 그걸 등뼈와 함께 끓이면 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개운하고 칼칼한 맛만 남는다죠. 주로 많이 노인네들도 많이 오고 일하는 사람 아시들도 많이 오시겠지 뭐. 어떤 일하시는 분이? 막일하는 사람들이지 뭐. 내가 이것이 지방 경찰청 이거 지을 때도요. 그거 몇 년 동안 짓잖아요, 그거를. 지난 50년 서울이 몰라보게 달라졌죠. 도심 곳곳은 온통 공사판이었고 공장은 쉼없이 돌아갔습니다. 땀으로 도시를 건설한 이들에게 영향과 위로를 전하던 뜨거운 한 그릇. 얼마나 든든한 한 끼였는지 모릅니다. 그 시절 값싼 뼈다귀는 땀 흘리는 모든 이들의 전우였습니다. 또 양념 잘 밴 족발 하나로 얼마나 큰 행복을 얻었는지. 자꾸 옛 시절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맛있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바탕 촬영하다가 맛있게 다치는 걸 보고 이렇게 들렀습니다. 이 집 몇 년이나 다 먹으셨어요? 옛날 한 몇십 년 전부터 먹었습니다. 아이고 뭐. 상하수도, 수도일, 보일러, 그는 이제 이러고 와서 감자탕 한 그릇 먹으면
땡어. 오래된 단골 중엔 추억의 맛으로 감자탕을 먹는 이들이 여럿 됩니다. 지금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와서 식사하는 이 분위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이제도 시작했습니다. 이야, 그냥 아버지 따라 삼촌이라고 삼발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따라 50여 년. 아니 아버님 건 빼고 아드님만. 저는 한 50년 됐고요. 어휴, 그러세요? 근데 제가 저 꼬마일 때부터 할아버지 손잡고 이제 둘이서 이렇게 식사를 하러 왔는데 이제 식사가 나오면 저는 이제 바로 열심히 먹기 시작을 해요. 네네. 근데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바로 드시지 않으시고 뭔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접시에다가 살을 다 발라가지고 손자 그 뚝배기에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아, 너는 고기 먹고 네. 나는 뼈빵만. 그게 지금도 참 기억이 많이 나요. 아이고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20년 전부터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 때문에 주기적으로 찾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먹는다는 건 때론 어느 시절을, 때론 함께한 누군가를 불러내는 일인 것도 같습니다. 소리가 절로 납니다. 이게 뭐라고 할까요? 시린 가슴을 녹이는 맛이랄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국물 맛이 알싸합니다.